MySQL 워크벤치를 실행시킵니다. 뜨면 여기 두 번째 탭에 두 번째 요거 여기 ERD 그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그려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뜨죠. 여기서 Add Diagram 해갖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이버 영화. 우리가 챕터 3, 챕터 A, 챕터 6 그렸고요. 네이버 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요. 그쵸? 화면 크게 보려면은 여기 오른쪽에 요 탭, 왼쪽 메뉴 없앴다 했다 할수 있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요 템플릿이라는 부분도 이걸로 눌러서 없앨 수 있습니다. 모델에서 다이어그램 프로퍼티 사이즈 여기서 한 칸이면 충분하고요. 그쵸? 실제로 네이버 영화는 한 페이지로 못 그립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네이버 영화를 전부 다 그리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주요한 부분과 얼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토글 그리드에서 없애고요. 그쵸?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여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했는데 이제는 단축키로 해볼게요. 이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퀵키 해갖고 프레스 T 나와 있죠? T자 누르면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영역은 L자,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대N Non-Identifying Relationship. 이건 프레스 2, 그쵸? 숫자 버튼. 숫자 2를 누르면은 1대N, 점선 1대N이 그려지는 거예요. Non-Identifying. 그리고 4번을 보면은 1대N Identifying Relationship. 이거는 이제 실선으로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는 포린 키. 그쵸. 그리고 5번은 MDN. 그쵸. MDN을 연결하는 건 5번.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건 2번, 4번, 5번이에요. 2번은 Non-Identifying, 4번은 Identifying, 5번은 MDN. 그쵸? 그리고 T는 테이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아도 영화를 설계한다. 그럼 당연히 영화 테이블, 영화인 테이블. 그두 기본이죠. 그쵸? 그래서 영화 번호, 뭐 제목. 이렇게만 먼저 하겠습니다. T자를 누르고 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테이블 영화인 배우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태프들도 다 영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인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이 상세한 거는 좀 이따 쓰고 그 다음에 영화랑 영화인의 관계가 뭐예요? 영화랑 영화인. 영화가 영화인에 소속됐나요? 영화인이 영화에 소속됐나요? 서로 소속 관계가 없죠. 한 영화인은 여러 영화에 출연하고, 그쵸? 영화에도 여러 배우가, 여러 영화인이 나오고. 그러면은, MDN이죠. 5번을 딱 누르고 연결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영화인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나잖아요. 이거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영화인 필모, 그쵸? 필모그래피. 영화인 필모그래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준말로 필모 그렇게 쓰기도 하고 결국 이게 필모그래피잖아요. 그쵸? 이런 얼개를 이제 이건 기본 얼개고요. 이렇게 얼개를 놓고 한번 나머지를 완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화인데요. 뭐 지금 담보가 1이네요. 담보. L을 담보로 빚을 지면은 이제
담보를 맡기잖아요. 그 담보, 이 애가 담보입니다. 담보로 맡은 아이. 그 명화를 누르면은 이제 상세 정보 누르면은 이제 여기 필드가 있어요. 컬럼들이 제목, 그쵸? 이건 뭐예요? 영어 제목. 이거는 재작년도. 관람객 평점, 네티즌 평점. 그쵸? 영어 제목. 재작년도. 관람객 평점, 네티즌 평점, 그쵸? 그리고 내 평점, 내 평점이 영화에 들어갈까요? 여기다 내 평점을 쓰면은 그럼 이게 누구 평점이에요? 여기는 이게 안 들어가겠죠, 그쵸? 여기는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한 사람이 자기 평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에 소속된 정보가 아닙니다. 내 평점은요. 그리고 개요, 감독, 출연 등급 흥행이 있는데 개요라는 컬럼에 드라마 한국 113번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 쭉 써 있으면 개요라는 컬럼 하나도 되는데 이건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드라마, 한국, 이거 따로 링크 걸려 있잖아요. 이게 먼저 담보 영화를 눌렀을 때 여기 URL을 보면은 코드는 183866 써 있잖아요. 이 183866 이게 담보란 영화의 영화 번호예요. 그 드라마를 딱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장르가 드라마 영화들 목록이 또 딱 나와요. 그럼 이걸 드라마가 코드화 돼 있다는 말이죠. 그냥 텍스트로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장르는 1번 이렇게 장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쵸? 드라마가 1번이네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영화의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나. 이것도 딱 누르면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들 목록이 또 딱 나오죠. 여기 URL을 보면은 네이션은 KR 국가 코드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담보라는 영화에 개요에 예, 여기 장르랑 국가가 컬럼으로 박혀있냐 사실 그것도 아닌게 다른 영화를 볼게요. 국제수사 보면 여기 개요 이게 보세요. 장르 여러 개인 영화들 있죠. 국적도 여러 개인 영화들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만든 영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영화에 장르가 여러 개고 그쵸? 한 장르에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그 이거 MDN 관계예요. 그러면 MDN 관계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볼게요. T ...장르...이렇게 만들고 장르 번호 장르명 그쵸? 드라마, 뭐 액션 그런 장르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랑 장르가 MDN이랑 말이죠. 그러면 5번 눌러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영화에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또는 그 장르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가 여기 나오죠. 이게 MDN도 장르를 찍고 영화를 찍는 거랑 영화를 찍고 장르를 찍는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보통 이렇게 영화 먼저 나오고 장르가 나오면은 이 영화가 이 영화에 어떤 장르들이 속해 있냐 이 영화에 어떤 장르들이 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장르가 먼저 나오고 영화가 나오면 해당 장르에는 어떤 영화들이 있냐 무엇에 중점을 두고 테이블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인덱스를 이제 이쪽 반대에도 주면은 양쪽 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영화 번호가 나오고 장르 번호가 나오면은 해당 영화에 어떤 장르들이 있나
그 얘기고요. 장르를 먼저 찍고 영화를 찍으면 해당 장르에 어떤 영화들이 있나 거기에 중점이 둔 겁니다. 이걸 어떤 거를 먼저 찍어서 만들지는 사실은 개발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보시면 이렇게 특정 영화를 눌렀을 때 여기 장르 목록에 나오는 셀렉트 이런 그 쿼리 문이 더 많나, 아니면 특정 장르를 눌렀을 때 해당 장르의 영화들이 나오는 이게 맞냐, 어떤 게 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특정 장르를 눌러서 특정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특정 영화를 눌렀을 때 그 장르 목록이 나오는 그런 빈도수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먼저 찍고 장르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장르가 여러 개인 것처럼 국가가 여러 개인 그런 영화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냥 뭐 국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국가 코드 그리고 국가명, 그 다음에 5번 눌러갖고 MDN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보면은 어떤 영화 번호에 어떤 국가 코드가 매핑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국가 코드에 어떤 영화들이 매핑되어 있는지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이것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감독 이렇게 써도 되지만 실제로는 또 감독이 여러 명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감독은 잠깐 빼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감독하고 출연하고 비슷하거든요. 뭐냐면은 감독도 이게 영화인이에요. 어떤 영화인이 이 영화에 참여할 때 감독으로 참여했냐, 뭐 배우로 참여했냐, 스텝으로 뭐 촬영으로 참여했냐, 뭐 각본으로 참여했냐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참여했냐가 별도로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 출연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어떤 영화인이 어떤 영화인지 이거는 요 테이블은 조금 이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그리고 흥행 계속 만들어 볼게요. 등급 흥행 그리고 누적관계 누적관계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좋아요? 하트. 네, 하트수. 하트수. 그쵸. 그리고, 요거, 대표 이미지. 그쵸. 영화 대표 이미지도 있네요. 대표 이미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주요 정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는 주요 정보, 배우, 제작진, 포토, 동영상, 평점, 리뷰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영 시간표랑 명대사, 연관대사 이거는 또 빼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다른 영화를 또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린랜드. 여기는 없네요. 보통 보면은 제작노트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제작노트. 제작노트 그냥 뺄까요? 그럼
줄거리. 아, 여기 있네요. 담보에 보면은 여기 제작 노트 있잖아요. 그럼 제작 노트를 보면은 어바웃무비 1, 어바웃무비 2 해갖고 제작 노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제작 노트가 보통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줄거리가 있고 제작 노트는 여러 개잖아요. 그쵸? 여러 개. 그러면은 여기 줄거리 있고, 그쵸? 제작 노트는 여기 이렇게 제작 노트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여러 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놓고 여기에 제작 노트 하고, 제작 노트랑 영화는 1대 N이겠죠. 영화 하나당 제작 노트 여러 개. 그쵸? 그러니까 제작 노트 번호하고 non-identifying 점선으로 이렇게 2번을 찍으면은 여기 영화 번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내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제작 노트에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은 영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일 딱 눌러봐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영화인 테이블에 들어가겠죠. 영화인 클릭해서 출생, 그쵸, 출생일, 작품. 저 작품은 필모그래피죠. 그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영화인 필모그래피, 그쵸. 그리고 수상내역, 수상내역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도 대표 이미지가 있네요. 그쵸? 대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신체 프로필 그렇게 있습니다. 신체 그리고 프로필은 요 내용을 프로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물정보 상세보기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밑에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이게 여러 단계 들어가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골격만 만드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여기 뭐 빼놓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배우들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본명, 가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본명, 가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이런 일반 컬럼 하나가 이렇게 설계하는 도중에 누락됐다, 이거 사실 큰 문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개발하다 보면은 아 컬럼이 빠졌네 하고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잘못되고 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개발을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컬럼, 일반 컬럼 속성 이런 거 한두 개 뭐 누락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쵸? 각 테이블당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고 테이블당 관계를 연결하면 포린 키가 생기잖아요. 테이블당 관계, 그거를 어떻게 맺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골격은 반드시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는 이제 이 영화의 배우 제작진을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주연, 그리고 배역명이잖아요, 그쵸? 주연, 뭐 어떤 사람은 감독, 그리고 또 사실 그것도 더 자세히 보면은 뭐 단역, 그리고 여기는 스태프들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린랜드 이런 영화 배우 제작진 보면은 이것도 좀 심플하게 나와 있네요. 영화에 따라서는 또 그 스텝까지 자세히 쭉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일단 현재 나온 상태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요거 요게 역할로 할게요. 역할 뭐 주연이냐 조연이냐 뭐 감독이냐 촬영이냐 그런 역할 그쵸. 그리고 이거 배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역할 배역 그쵸. 역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역할이 뭐 감독이냐 주연이냐 조연이냐 뭐 촬영이냐 각본이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 이걸 역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역 그 역할 속에서 이름. 그런데 여기도 잘 보면요 어떤 영화에서는 지금 영화인 번호랑 영화 번호가 프라이머리키로 되어 있는데 영화 번호가 영화인 그러니까 영화인이 이 영화에서 여러 번 나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프라이머리키 이렇게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인 2역을 한다라든지 그 한 사람이 감독도 하고 뭐 각본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랑 여기까지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영화인 번호, 영화 번호하고 주연인데 배역이 뭐 형 역할 할 때도 있고 동생 역할 할 때도 있고 쌍둥이 그쵸? 쌍둥이 할 때 있잖아요. 한 사람 1인이요. 뭐 광해 같은 영화에서도 왕 역할하고 거지 역할하고 한 사람이 다 하고 그쵸? 그리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에 쭉 내려와서 여기 배우 제작진 눌러보면은 이제 배우들 있고 맨 밑에 제작진 있으면서 그 맨 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영화사죠. 영화사. 실제로 영화인하고 주체가 하나가 더 있죠. 영화사. 그쵸? 영화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화사. 그쵸? 영화사 번호가 있고 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영화사 이름. 영화사는 영화랑 무슨 관계예요? 한 영화를 만드는데 여러 영화사가 참여하죠. 보면은 제작으로 참여하고 배급으로 참여하고 벌써 영화사가 지금 다 그 담보에만 영화사가 4개가 들어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화사도 여러 영화에 참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사랑 영화는 M 대 N의 관계예요. 5번을 누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제가 네이버 영화를 그리고 있는데 항상 제가 ERD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그려보세요. 제가 네이버 영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네이버 영화 지금 제가 아직 이거 그림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멈춰서 이 컬럼들 속성들 다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 포토, 동영상, 평점, 리뷰 쪽 한번 다 해보세요. 배우 쪽에도 있거든요. 포토, 동영상, 리뷰, 필모그래피 이런 거 있으니까 이쪽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걸 보세요. 영화랑 영화사 있죠. 그럼 여기도 이게 제목이 결국은
영화사 필모그래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영화사 필모그래피. 그래서 어떤 영화사가 어떤 영화에 참여했냐, 그쵸? 뒤로 보면은 어떤 영화에 어떤 영화사들이 참여되어 있냐, 그거죠. 그리고 참여할 때 참여 부문이 있단 말이죠. 참여 부문 보면은 아까 배우 제작진에서 보면은 요거 제작이냐 배급이냐 이런 게 참여 부문이죠. 그래서 이 CJ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배급으로 참여한 영화들, 제공으로 참여한 영화들, 수입으로 참여한 영화들, 공동 제공, 제작, 투자 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참여 부문이 있어요. 참여 부문은 뭐 예를 들면 뭐 제작이냐, 투자냐, 뭐 제작이냐, 투자냐, 배급이냐, 수입이냐, 뭐 이런 등등등이죠. 네, 등등등.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프라이머리 키가 영화사 번호랑 영화 번호로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영화사의 영화사 한 번에 한 영화사의 영화 하나 그렇게만 매핑이 되는데 가만 보면 한 영화에 영화사가 여러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영화사가 어떤 영화사가 뭐 배급에도 참여하고 제작에도 참여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여 부문까지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지 테이블이 잘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 현재 이 상태예요. 네이버 영화 사이트잖아요. 영화 사이트. 영화 사이트니까 가장 중심에 영화가 있겠죠. 이 중심 테이블이에요. 영화 테이블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 영화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랑 국가는 이제 있고 그리고 영화인하고 영화사가 이 영화를 만드는 양날개죠. 그쵸? 양날개. 그래서 영화인 필모그래피랑 영화사 필모그래피가 그 영화인하고 영화를 이어주는 건 영화인 필모그래피, 영화사랑 영화를 이어주는 건 영화사 필모그래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은 영화인, 영화인 필모그래피, 영화, 영화사 필모그래피, 영화사, 이 다섯 개 테이블. 그쵸? 이게 핵심 테이블이에요. 영화 사이트의 핵심 ERD는 영화인, 영화, 영화사 이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 더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고 보면 이제 영화에 포토, 동영상, 평점, 리뷰 요걸 할 텐데 하나씩 볼게요. 포토를 보면 스틸컷 프로모션 포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컬럼으로 스틸컷 프로모션 포스터가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구분이죠. 이 스틸컷이 어떤 그쵸? 이 스틸컷이 어떤 종류에 속하냐, 이 사진이 스틸컷이냐 프로모션이냐 포스터냐, 그런 구분입니다. 구분이 있고 사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 영화 사진 제목이 있네요. 그쵸? 구분, 사진 파일, 사진 제목 그렇게가 있을 겁니다. 포토 프라이머리 키는 포토 번호로 하겠습니다. 사진 번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포토에서 아이고 아닙니다 사진 번호 포토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 포토가 어느 영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영화 하나당 포토 여러 개잖아요. 그쵸? 영화 하나당 포토 여러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죠. 밑에 걸 먼저. 그래서 이 포토는 특정 영화에 소속되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처럼 구분. 뭐 스틸컷이냐 프로모션이냐 포스터냐 구분 스틸컷 프로모션 포스터냐 그쵸? 이런 구분이 있겠고 여기 번호 1 이런 거 있는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갈게요. 그리고 사진 파일이 있을 거고 제목이 있네요. 그쵸? 사진 제목이 이게 포토입니다. 그리고 1대 N이죠.